화장실 갈 시간이 없었대. 화장실 갈 시간이 왜 없어? 나랑 있는 게 너무 좋았어. 아 진짜. 아우 진짜. 주고 싶다. 현재 이 그림을 당신에게. 어디 보면서 얘기하냐? 여기요? 여기 보고요? 어디요? 아 여기는 지금 드로잉 카페입니다. 평소 자주 와요? 평소 카페 드로잉 카페는 자주 안 오는데 평소 집에서 그림 그리는 걸 좀 좋아합니다. 배운 건 아닌데 평소에 제가 대학교 다닐 때부터 미술에 관심이 많았어가지고 전시 같은 거 보러 많이 다니고 제가 현대미술 좋아하거든요. 많이 보다 보니까 저도 그리는 거에도 흥미가 생겼고 딱히 배우고 그러진 않았어요. 저는 주현입니다. 95년 5월 23일입니다. 혈액형 O형 같은 A형입니다. 취미는 전시 보기, 카페 가기, 축구, 농구, 공으로 하는 거 다 좋아하고요. 특기는 요리 잘합니다. 요리 잘하고 제일 잘하는 요리요? 파스타 잘합니다. 키는 80, 181입니다. 요즘에는 별명을 많이 안 불리는데 학교 다닐 때 앞통수랑 뒤통수가 튀어나와 있어가지고 짱구라는 말 많이 들었고 그리고 제가 입술이 좀 두꺼워서 옆에서 보면 좀 오리 같거든요. 그래서 주현 오리해서 주오리라고 주량 한 소주 두 병? 원래는 소맥 좋아했는데 소맥이 건강에 그렇게 안 좋다 해서 그 이후로는 소주 먹으려고 합니다. 술버릇은 텐션이 엄청 올라가고 말이 많아집니다. 그리고 근데 제가 막 얼굴이 빨개지거나 그렇지 않아서 사람들이 취한지 잘 몰라요. 그러다가 계속 먹다 보면은 기억을 잃어요. 기억이 없습니다. 좋아하는 사람의 성향. 잘 웃고 형식적이든 아니든 말을 좀 이쁘게 하는 사람이 호감이 가는 것 같아요. 화났을 때요? 저는 말을 안 합니다. 속으로 삼키는 그런 스타일이라 와 연기 잘한다 하는 말이 기분 좋은 것 같아요. ENFJ인데 J가 계속 바뀌어요. P가 될 때도 있고 J가 근데 제가 계획을 세우는 걸 좋아하거든요. 여행 가든 뭐든 계획 세우는 스타일인데 계획을 안 지켜요. 눈웃음? 죄송합니다. 오늘 이렇게 눈을 한번 그려봤는데 제가 사람 볼 때 눈을 가장 먼저 보거든요. 제가 갖고 싶은 눈동자의 색입니다. 실제로 봤거든요. 파란색 눈동자를. 근데 진짜 이쁘더라고요. 진짜 이 머릿속에 잊혀지지가 않아서 주고 싶다. 현재 이 그림을 당신에게. 꼬들라면, 퍼진라면. 꼬들라면. 민초파, 반민초파. 반민초파. 아, 뜨아. 얼주가. 일십이 기분 나쁘다? 안일십이 기분 나쁘다? 안일십이 기분 나쁘다. 일십은 뭐 이렇게 연락하기 싫다 이런 느낌인데 안일십은 뭐 연락을 하기 싫은 건지 뭐 너무 답답해요. 그래서 저랑 연락하기 싫으신 분은 읽고 그냥 씹으세요. 아침형 인간, 저녁형 인간? 요즘 바뀌었어요. 저녁형 인간. 평소에 촬영 없으면은 한 11시? 엄청 늦게 일어나요. 사람의 엉덩이는 한 개다, 두 개다? 인체의 신비인데 한 개다. 붙어 있으니까. 휴지 없는 공중화장실, 물 안 내려가는 공중화장실. 물 안 내려가는 공중화장실. 똥 안 먹었는데 똥 먹었다고 전 세계에 소문나기? 진짜 똥 먹고 아무도 모르기. 와... 똥 안 먹고 전 세계에 소문나기. 그게 나은 것 같아요. 네, 못 먹을 것 같아요. 이름 한문으로 살고 50억 받기? 50만 원 받고 내 이름으로 살기. 아 당연히 한문으로 살게요. 네 한문으로 유명해지겠습니다. 네. 친구 없이 살기, 핸드폰 없이 살기. 아 친구가 없으면 핸드폰이 필요가 없겠죠. 핸드폰 없이 살기. 환승 이별 대 잠수 이별. 환승 이별 대 잠수 이별. 환승 이별. 뭐, 탄산 없는 탄산 음료, 액체가 된 아이스크림. 액체가 된 아이스크림. 술 먹을 때마다 연락 두절되는 애인. 술 매일 먹고 주사 부리는 애인. 술 먹고 주사 부리는 건 너무 싫어서 전자가 나은 것 같습니다. 방귀 잘 끼는 애인, 코 잘 파는 애인. 와 그래도
코가 낫죠. 절친이 여친 새우가죽이, 여친이 절친 새우가죽이. 절친이 여친 새우가죽이. 좋은 거 아닌가요? 제 친한 친구가 여자친구한테 호의를 베푸는 거니까 선 넘은 건가? 아, 근데 저는 왜 이렇게 좀 기분 나쁘진 않을 것 같은데요? 죽는 시간 알기? 죽는 이유 알기? 와... 죽는 이유 알기. 시간을 알면 그 시간 알 때부터 못 즐길 것 같아요. 죽을 때까지 너무 계속 우울하게만 지내다가 그냥 끝날 것 같아요. 지금부터 제가 나온 드라마 블루버스데이 리뷰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블루버스데이라는 작품은요, 하린이의 생일날 첫사랑 서준이의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슬픈 로맨스 스릴러입니다. 서준이의 죽음이 자살일지 타살일지, 그게 만약에 타살이라면 누가 서준이를 죽인 것인지 추리해보면서 보는 재미가 있는 드라마입니다. 그 중에서 저는 소위 불버즈라고 불리우는 5명 친구 중에 한 명이고요, 도수진이라는 하린이 친구의 남자친구 역할입니다. 레드벨벳 예리, 펜타곤 홍석 이 형이 출연을 하고요, 저를 포함해서 겨류, 상준이는 신인 배우입니다. 저희가 그 블루버스데이가 영화로도 나와서 이제 무대 인사 한번 놀러 갔었는데, 그때도 팬분들이 제일 궁금해 하시는 게 진짜 불버즈들끼리 친하냐라는 말을 많이 물어보시더라고요. 팬분들도 많이 궁금해 하시는 것 같았는데, 그때도 말씀드렸다시피 진짜 정말 친하고요. 저희가 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에서 많이 촬영을 했는데 점심시간에 점심도 같이 먹고 뭐 이런저런 재밌는 일이 너무너무 많았어요. 그렇게 친한 상태에서 작품을 또 하다 보니까 케미도 훨씬 더 잘 맞는 것 같고, 심적으로도 더 편한 상태에서 연기를 할 수 있어서 영상에서 좀 비춰졌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 연락하고요. 홍석이 형하고도 많이 친해졌고, 예림이하고도 친하고, 연락은 다 하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이 드라마의 명장면은 14부의 이 장면인데, 하린이가 서준이를 위해서 몸을 던져서 옥상에서 떨어지는 장면이 있거든요. 제가 블루버스데이 보면서 정말, 아 진짜 이게 진짜 사랑이구나,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이렇게 몸도 저렇게 던져버릴 수 있구나 하는 생각에 지금도 명장면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제가 나온 장면 중에요, 수진이가 의심받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때 수진이를 지켜주기 위해서, 제 여자친구를 지켜주기 위해 그 캠코드를 숨기고 친구들한테까지 비밀로 하는 장면이 있는데, 제가 만약 그런 상황에 놓였다면 의영이가 아닌 과연 그렇게 친구들까지 다 배신하면서까지 숨길 수 있을까? 그렇게 우정보다 사랑을 먼저 택할 수 있을까? 의영이가 좀 가벼운 느낌이 있어요. 좀 여자친구 앞에서는 애교도 많고 여자친구의 기분에 따라서 잘 맞춰주는 그런 스타일인데, 정작 저는 애교는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미안해. 여자친구 앞에서 막 애교를 부린다거나 의영이처럼 모든 거를, 수진이를 위해 모든 거를 다 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하나, 둘, 셋. 블루버스데이는 작년에 만났는데 첫 오디션이었고, 저에게는 행운인 것 같아요. 너 이제 배우 주연이야 라고 불리울 수 있게 해준 그런 행운 같은 첫 작품이고요. 의영이의 텐션이 있대요. 의영이만의 특별한 텐션이 있는데, 제가 그 텐션을 가지고 있었다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이게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 만족이 안 되는 것 같아요. 블루버스데이로 시작해서 치즈필름까지 이렇게 지금 쭉쭉 해오고 있는데, 만족이 안 되는 것 같아요. 뭐 물론 주변에서 잘한다 잘한다 해주시는 분들이 많지만 만족이 안 되는 부분도 있고, 제가 거기서 만족을 해버리면 거기서 끝날 것 같아요. 제자리걸음일 것 같고, 안 좋은 부분만 찾는 건 아니지만 그렇게 안 좋은 부분들을 계속 보완해야 앞으로의 제 연기적인 발전도 더 있을 것 같고. 가장 좋아하는 배우, 류진열 배우님처럼 연기하고 싶어요. 진짜 표정에서 모든 걸 표현할 수 있는, 그리고 말 한마디 한마디가 잔향이 남는 느낌이라고 해야 되나? 대사 한마디 한마디가 기억에 남으니까, 아 진짜 나도 저렇게 기억에 남는 배우가 되고 싶다라고 생각을 해서 류진열 배우님 너무 좋아합니다. 한번 해보고 싶은 거는 좀 빌런 역할,
악역 이런 거 한번 해보고 싶어요. 한번 시켜주세요. 사람들의 기억에 남는 배우가 되고 싶어요. 누군가에게는 이거 주연이 나오는 거 아니야? 라고 할 정도로 제가 사람들의 머릿속에 기억되어 있는 그런 배우가 되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TV10 구독자 여러분. 블루버스데이에서 김우영 역을 맡은 배우 주연입니다. 앞으로도 다양한 모습으로 여러분들께 선보일 예정이니까 저 인간 주연이도 많이 많이 사랑해 주시고 이 TV10 채널도 많은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